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지우 디지털의 새로운 시리즈죠. 트레이드마크 시리즈의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OM 모델 트레이드마크 OR입니다. 지우드가 최근에는 이제 예전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미국의 이제 30년대 마틴 설계 이거를 배워와서 이제 그 스타일 그대로 빈티지한 디자인에 빈티지한 소리를 내는 그런 기타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마크 시리즈는 새로운 지우드의 기본적인 라인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급 기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죠. 이제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 이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된 기타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볼수 있는 고급 기타들에 다 많이 있는 사양입니다. 에보니 브릿지와 에보니 시판으로 되어 있고요. 본으로 상하연주가 달려 있는 그런 기타고요. 이 너트 폭이 44mm입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소리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시리즈의 기타들을 딱 잠깐 쳐보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은 그거였어요. 미국 기타 같은데요. 딱그 얘기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제 미국 기타란 보통 선이 굵고 중저음 강하고 거친 소리가 나는 좀 약간 어떻게 말하면 되게 남성적인 소리에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이제 마틴, 길드, 깁슨 이런 류의 좀 강하고 거친 소리가 나는 이런 스타일의 기타란 표현이에요. 저에게는 딱이 제가 느끼는 미국 기타 같은 전형적인 미국 기타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기타의 사양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올솔리드 기타를 찾고 계신다 했으면 어느 브랜드에서도 전 세계 어느 브랜드에서 다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아주 흔한 조합이에요. 고급 기타에서는 이 시트카스프루스의 인디언 로즈우드. 그래서 뭐 소리에 뭐 인디언 로즈우드의 소리의 특성이 어떻고 이런 거는 좀 이런 얘기는 간단히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쭉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마디로 딱 평을 하자면 지금 이 기타가 지우드에서도 초기보다 가격이 약간 인하가 돼서 100만 원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기타가 그 가격대에 웬만한 외국 기타와 비교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은 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30년대의 마틴 설계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마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 곱고 선명한 이쁜 소리 이런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OM도 그렇고 조금 더큰 이제 드레드넛 바디도 그렇고 전형적인 마틴 설계를 따라간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그런 느낌의 거칠고 강한 소리를 내는 기타를 찾고 싶다 하실 때딱 선택하실 수 있는 기타인 것 같고요. 특히 이 OM 바디가 다른 동양 브랜드의 이제 OM 바디하고는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바디이지만 좀 그래도 밀리지 않는 울림을 가진 기타를 갖고 싶다던가 드레드넛 쓰기가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소리가 잘 나는 OM 바디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눈여겨 보실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지우드 기타 트레이드마크 OR 모델 사운드 샘플은 이제 이 뒤에 연결돼서 나올 거니까 들어보시고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 한번 직접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새롭게 바뀐 지우드 시리즈 중에 하나인 트레이드마크 OR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